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주택가격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는 사람과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성장과 발전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대학들도 지방에 있는 많은 젊은층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수도권 외에 도시, 지방도시에도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뉴스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몰리는 이런 사람과 자본들이 몰리는 요소들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